안녕하세요, 김민우입니다. 우선 가장 먼저 선을 넘는 표현들을 담은 콘텐츠로 상처를 드렸던 성균관대 학생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으로 지금 이 연휴에도 힘들게 입시를 준비하고 있을 수험생분들께 죄송합니다. 콘텐츠에 대한 잘못된 욕심이 부적절한 컨셉과 발언들로 이어져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듯한 인상을 심어드렸습니다. 저를 보며 조금이나마 힘을 내시던 수험생분들을 크게 실망시켜 드린 것에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많은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셨던 구독자분들께 그에 대한 보답을 드리지 못하고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또 저를 처음 보셨거나 알고 계셨던 모든 분들께도 잘못된 영상으로 불편함을 드렸습니다. 역시 죄송합니다. 한달전 저는 모든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철저하게 제 자신을 반성하여 반드시 달라지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남겨주신 모든 댓글들을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읽고 또 읽었고 지난날 저의 모든 언행들을 되돌아보았으며 그럴수록 많은 분들께 실망감을 드렸다는 죄책감과 부끄러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의 진심이 어디까지 전달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제가 느낀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 말이 장난이 되느냐 아니냐는 듣는 이에게 달려 있다는 것.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라면 그것은 단지 상대방에게 기분 나쁜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욱 성숙해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둘째,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 사회적으로 민감한 소재에 대해서는 그 의도를 막론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재미 요소로 활용하려 했던 저는 오해라는 단어조차 감히 꺼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큰 경솔함을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셋째, 이번 일뿐만 아니라 지난 영상들 속에서도 반성할 것들을 찾고 느껴야 한다는 것. 댓글들을 읽어보면서 평소에도 저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존재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충고를 통해 미처 몰랐던 부분까지 알게 되었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재학 중인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인지하는 바, 콘텐츠의 모든 부분에서 고려대학교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어느새 10만 구독자가 되어 저를 지켜보는 눈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제 말과 행동에 따른 책임감과 영향력이 커져감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제 언행이 가지는 무게감을 절대로 잊지 않고 다시는 이런 잘못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는 더욱더 성숙한 김민우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